네, 발표 바로 시작드리겠습니다. 저는 CO2 플럭스랑 메탄 플럭스를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부터 향후 계획까지이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면 2050년까지 IPCC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1.5도씨까지 억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CO2 배출량뿐만이 아니라 넌 CO2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억제가 필요하다라고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양하게 뭐 암모니아나 다른 온실가스에 대한 발표들이 많았지만 CO2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이제 메탄을 포함한 난 CO2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에디 공분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아파트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합니다. 에디 공분산으로 측정한 결과는 동단위 정도의 공간을 대표하는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은평 뉴타운에서 관측을 수행했는데 은평 뉴타운에서의 관측 논문은 현재 SCI로 한 서너 편 정도 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테일한 정보는 여기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드릴 관측 자료의 기간은 2015년 1월 말부터 10월 정도까지 10개월 정도의 기간이고요. 관측 장비는 메탄 장비는 라이코사의 7700 장비, 시세3 그리고 CRDS인 G201을 사용해서 이제 아이소톱을 측정했습니다. 에디 공분산은 데이터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는 에디 프로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한 동교정을 수행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은평 뉴타운은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에 관측 타워가 있습니다. 가운데 관측 타워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남서쪽의 아파트 단지를 잘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이 커다랗게 생긴 장비가 메탄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렌즈가 크고 가운데 이게 개방형이다 보니까 기계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른쪽에는 CRDS를 이용한 측정 캠페인 화면이랑 교통량 측정을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는 장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관측 결과로 농도값을 쭉 보여드리면요. 2015년 1월 말부터 이제 10월까지의 메탄 농도가 위에 있고요. CO2 농도가 아래에 있습니다. 아마 30분 평균 농도인데, 메탄의 하한값이 2015년에는 한 1.8pp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경 농도가 1.8ppm인데 도시에서는 이 베이스라인이 약 2.1ppm으로 상당히 높게 잡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CO2 농도 또한 이때 당시에 400ppm 정도의 배경 농도 값이었는데 400을 하한값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높은 농도값이 관측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탄 장비는 렌즈 유지랑 그다음에 건보정을 위해서 이제 기계에 탈부착을 하면서 제법 결측 구간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농도의 평균적인 일변화 패턴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아침 시간에 피크를 보여주는 형태인데 메탄은 CO2와는 달리 이제 야간 시간에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평균적인 일변화를 CO2 농도 대비 메탄 농도로 이렇게 이력 곡선으로 나타냈을 때 반시계 방향의 이력 곡선이 생겼는데요. 이게 예전 연구 사례에서 이렇게 한두 개 정도의 그림을 발견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해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농도와 달리 이제 배출량을 나타내는 연직 플럭스 값을 그대로 이렇게 10개월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제 플러스 값은 대기로의 배출, 마이너스 값은 이제 지면으로의 흡수를 나타냅니다. 사실 메탄을 흡수하는 기작은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음수 값들은 이제 관측 오차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논문 작성할 때는 이 값들을 아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로 제거를 하게 될것 같고요. 플러스 값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값이 대략 50 나노몰 퍼 미터 제곱 퍼 세크 정도의 어떤 배출 강도 이하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CO2도 당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이유들로 배출이 많이 될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배출 플러스 값에 훨씬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가로수에 의한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약한10 마이크로몰 퍼 미터 제곱 퍼 세크 정도의 강도로 계속해서 CO2가 배출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배출의 일변화를 보시면 야간에는 메탄이 거의 0에 가깝고요. 네, 실제로 기대하는 바이고요. 낮 시간에는 이렇게 볼록하게 배출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뒤에 이제 회색 선이 이제 CO2의 배출인데요. CO2도 보시면 야간에 0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에 의한 호흡과 아주 작은 양의 교통량으로 발생하는 CO2 배출이 있고 낮 시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선형으로 매우 강한 선형 관계를 나타냈는데 R스퀘어가 거의 0.87에 해당할 정도로 CO2 배출량이 많을 때 메탄 배출량이 많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소스가 거의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이소토프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소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하루 동안 측정한 아이소토프가 위는 농도고요. 아래는 아이소토프의 값인데요. 10시부터 이제 16시까지 6시간 정도 측정한 값이고 메탄과 CO2 농도가 모두 하루 중에 계속 이렇게 쭉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이소토프의 값은 이렇게 출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킬링플랏을 이용해서 이 아이소토프 측정으로 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Y축의 옥셋 값으로 어떤 것이 소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2의 경우는 Y축의 옥셋 값이 마이너스 27.9 퍼밀 정도로 이제 개솔린을 나타내는 값을 나타내었고요. 메탄은 전체적으로 샷건 형태였습니다. 이제 R스퀘어 값이 거의 0에 가깝고 큰 의미가 없는 반측 값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 평균적인 값이 마이너스 46.1 퍼밀의 값이 의미하는 것이 또 똑같이 개솔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역 난방을 쓰는 아파트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교통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CO2 그리고 메탄이 주요한 배출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드리자면 에디 공분산 방법을 이용해서 2015년에 10개월 정도 측정한 메탄과 CO2 플럭스 그리고 농도 관측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메탄 농도가 도시에서 저는 흥미로웠는데 이제 배경 농도보다 훨씬 높은 이제 2.2ppm 정도를 나타냈다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평균적인 메탄 플럭스 값이 20.6 나노몰퍼 미터 제곱 퍼 세크로 정량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스를 추적했을 때 메탄 플럭스와 CO2 플럭스가 이 강한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같은 배출원임을 짐작할 수 있었고 아이소토프 추적을 이용해서 이제 교통량에 의한 배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